네, 먼저 성장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이끌고 계신 우리 신상진 성남시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참 보람되시겠어요. 그리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 박은미 부의장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 의원님들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의 김태년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오늘 여기 매너장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공구의 윤영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윤영찬 의원님도 여러분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고요. 우리 분당구에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안철수 의원님 갑지역인데 오늘 일정상 못 오시고 맑은 가을 한날에 성남 시민 여러분 응원의 메시지 보내오셨고요. 아, 그리고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메시지를요. 안철수 의원 오늘 국정감사하셔서 못 오셨고 우리 분당구 올해는 경제전문가 우리 김병우 국회의원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국회의원님 모두 오셨지만 다같이 으쌰으쌰 이렇게 힘찬 구호와 함께 직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호정 국회의원께도 감사의 인사 함께 나누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린 것이 여러분을 위한 소개겠죠. 벌써 화면이 떴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역 정당별 위원장님 함께 보이고요. 지역위원장님 소개가 네. 되고 있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저희가 소개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자, 그리고 역시 경기도 의회의 네. 여러 남길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도의원님들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도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계속 가도록 하지요. 네. 쭉쭉. 네, 그리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또 가겠습니다. 네, 여러 위원장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의장님 소개했습니다. 부의장 소개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고요. 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성남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 명단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네, 각 지역 동대표하시는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남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거의 다 오셨습니다. 네. 자,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들 함께 소개하고요. 다음 화면 갈까요? 네. 자,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우리 지역 함께하고 있는 용산 캐스에게 코너 로이드 W. 브라운 대령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건을 여러분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창수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박미상 소방서장님 서명주 소방서님 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김대진 브라운장님 성남시 브라운 이끌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고 오늘 프로축구단 인사했었죠. 성남FC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 이사장 감사하고요. 기관단체 민간단체장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함께 하고 있고요. 농협 관계자님께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 대한민국에 번영된 오늘을 만드신 여러 성남시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재향군이 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방범협회 주민단체 재향교우 모두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향경우의 여명연구님 감사히 앉아 계십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으시지만 앞장서는 분들입니다. 네, 충청, 영남, 경기, 여러 호원, 향후회 여러분들 모두가 어우러져 있고요. 오늘 축제의 날이죠. 자, 토요일을 맞아 다음 또 가도록 보겠습니다. 공공단체 여러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공단체 여러분 소개가 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끝으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뿌던애를 쏜 성남시 체육회 이용기 회장님과 성남시민 문화대축제 남상순 추진위원장님 두 분에게는 OK!
뜻깊은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단상에 계시면 일어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성남시청에서 사회자들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고 특별히 적어준 분이 있습니다. 네. 누구냐면 이들에서 가장 귀하신 분은 저 스탠드에 앉아 계신 우리 성산과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가장 큰 귀빈이랍니다. 와, 귀빈 정말 많이 들어오셨네요.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특별히 소개할 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우실 거예요. 성남을 빛낸 체육인. 자, 먼저 대한민국 여자 펜싱 최초의 올림픽 리스트. 2006년 아시안게임 2관왕, 2010년 아시안게임 2관왕, 펜싱 국제대회 메달만 99개. 누굴까요? 누군지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아우라 어디? 아, 남현희 선수. 네,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남현희 선수입니다. 자, 지금 단상에 서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남현희 선수, 다시 한번 가운데 나와서 인사하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남현희 선수에게 우리 환호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명 성남을 빛낸 체육인. 잘 들으십시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 금메달, 3000m 금메달, 200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 금메달, 쇼트트랙 세계 랭킹 1위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한 번 또 이거 영상 꼭 나왔어요. 네, 다시 봐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우리의 최은정 선수입니다. 얼마 전 시민의 날에 성남 명예 시민증을 또 제수를 했습니다. 명예 시민이 된 네.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별히 우리 최은정 선수 함께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는데 주한민국 용산 KC 성남 사령관 로이드 W 브라운. 네, 우리 사령관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널 로이드 브라운, 예, 그리 스탠드업 셔틀님. 아까 저희 소개했습니다. 소개했지만 이번에 정식으로 명예 시민이라는 거. 네, 우리 성남 시민이에요. 맞습니다. 예, 아너러블 스티디즌입니다. 이렇게 오늘 가급적 내빈 소개를 최소화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을 최귀빈으로 섬기고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뜻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내빈 소개를 간략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성남시 체육회 이용기 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이용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념 2024 성남시민 체육문화 대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역사에 번영된 우리 성남시를 위하여 이제 오늘 이 기쁜 날을 맞이해 민선 8기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큰 성남을 위해 나가는 신성진 성남시장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성진 시장님을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신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일 우리에게 비가 멈추고 멋진 50주년 2023 성남시민체육문화대축제를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가운데 해주신 우리 하늘에 계신 분께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아침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 참 걱정했고 한데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과정에는 아마 비가 많이 왔을 겁니다. 수고하신 시민 여러분, 각 동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이용기 성남시 체육회장님과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상준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성남시는 코로나 4년 동안 이렇게 시민께서 한자리에 모여서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성남시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오늘은 이제 코로나나 여러가지 어려움 역경을 떨쳐버리고 미래 50년을 향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함께 나갑시다. 네,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서 대한민국의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는 책임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넘쳐나는 그러한 멋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복지가 충분히 발생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과제와 이러한 현실을 미래 50년을 향해서 멋지게 10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50주년 멋지게 보내고 미래 50년 함께 써나갑시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인 날씨를 피하여 아마 시장님께서 하늘과 교섭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은미 의회 부의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 부의장 박은미입니다. 오늘 2023년 성남시민 체육문화대축제가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대축제를 준비해 주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 체육회 이용규 회장님, 그리고 남상순 추진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벌판이던 이곳 성남의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 미래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사회 위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성남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성남에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민 체육문화 대축제는 이러한 성남의 발전과 위상을 널리 알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화합과 우위를 다지는 축제의 장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 또 체육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역량과 에너지를 한데 결집해서 성남시가 힘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남시의회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라는 의정 방침에 따라 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성남시를 만들어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체육대회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노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음껏 대축제를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은미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성남 시민의 기대와 대표 최근포 홍종민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수단 여러분 차렷! 선서! 성남 진실수로 50주년 기념 2024 성남시민 체육문화대축제에 참가한 우리 선수 일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성성 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4일 선수 대표 최근호 홍종민 힘찬 박수를 더해